와, 나이 그거 조금 먹었다고? 다르긴 달라요. 요거 두 개는 필수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또 심리적인 효과인지 그냥 정말 좋은 건지 진짜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하루 컨디션 차이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얘는 영양제인데 맛있어. 앞으로 제가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꾸준히 먹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시절에 이제 어시 시절에 저희 실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이제 메인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던 말들이 있어요. 야, 나이 먹으면 옛날 같지 않고 밤새는 것도 힘들고 말이야. 나이 먹으면 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랑 이모들도 만나면 하는 말들이 나이 먹으면 언니 나이 먹으면 말이야 라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는 그거를 전혀 공감을 못했거든요. 나이 먹으면 뭐가 그렇게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제가 요즘에 나이를 좀 먹어봤잖아요? 정말 a little? 먹어보니까 와, 나이 그거 조금 먹었다고 다르긴 달라요. 그 어렸을 때 언니들, 이모들, 그리고 뭐 실장님들이 나이 먹어서 그래 라고 했던 그 말들 진짜 공감합니다. 반성합니다. 제가 나이 먹기 시작을 하면서 꼭 챙기기 시작을 한 이너뷰티, 건강제품, 영양제, 다이어트 제품까지 오늘 싹 다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제 나이 먹으니까요 진짜 영양제를 안 챙겨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르고요. 나이 먹으니까요 살이 안 빠져요. 그 하루 이틀 굶는다고 살이 안 빠져요. 저 요즘 완전 공감. 진짜 공감? 완전 공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대로 다이어트 보조제부터 영양제까지 탈탈 털어서 공개 싹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영양제부터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제가 이너뷰티 그리고 홈케어로 진짜 완전 단련된 사람이잖아요. 걸어다니는 거의 뭐 종합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전부 다 있으니까요. 하나씩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제품 중에서는 제가 짝꿍으로 챙겨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액티브의 마그네슘 플러스 비타민 D랑 포뉴 철분인데요. 여성분들이라면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려주셨으면 너무 좋겠는 게 제가 영양제를 검색해보고 챙겨먹고 막 찾아보면서 느끼는 게 막 약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막 딴 건 다 안 챙겨먹어도 돼. 근데 이건 꼭 챙겨먹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짠가요? 저는 항상 궁금해서 이것도 챙겨먹고 저것도 챙겨먹고 그러다 보면 진짜 하루에 먹는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진짜 다 챙겨먹는 게 맞는 건지 암튼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는 비타민 D를 꼭 챙겨먹으라고 해서 이거는 챙겨먹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왜 챙겨먹기 시작을 했냐면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체중의 변화가 엄청 큰 체질은 아니에요. 워낙 입이 짧기도 하고 그렇게 막 다이어트가 엄청 필요한 체질은 아닌데 제가 급격하게 살이 막 2kg, 3kg씩 막 쭉쭉쭉쭉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몸에 병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가정의학과를 방문을 했었는데 제 피도 뽑고 체질 검사도 하고 검사를 하더니 그 몸에 이런 마그네슘이랑 비타민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신 게 몸에 전체적인 영양소의 밸런스가 깨지면 그냥 음식을 먹어도 몸에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 양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몸 전체에 있는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이제 수액도 맞아야 되고 비타민도 좀 맞아야 되고 그 마그네슘도 좀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몸에 있는 이런 밸런스랑 영양소가 깨지면 그냥 내가 밥을 평소랑 똑같이 먹어도 이게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구나. 와씨, 너무 충격이구나. 어쩐지 그때 당시에 내가 배 위주로 나왔거든요. 이게 영양소가 깨지면 배 위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어지러움증이 많습니다.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철분제는 항상 꼭 챙겨 먹고 있어서 요거 두 개는 필수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뭐 몸무게 변화가 큰 편은 아니고 뭐 살은 그렇게 옛날만큼 확 찌고 막 빠지고 그러진 않아서 요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관리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병원을 방문하고 있진 않지만 나름 효과가 있지 않았나 라는 약간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생유산균 골드예요. 이거는 락토핏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제품이고 그냥 가장 저렴한 거를 사서 먹고 있습니다. 유산균은 꼭 챙겨 먹어야 되라고 해가지고 진짠가 싶어가지고 제가 또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진짠가요? 유산균이 정말 여성한테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요. 아, 또 심리적인 효과인지 그냥 정말 좋은 건지 그냥 지금은 습관처럼 먹고 있어요. 오늘도 안 먹었으니까 또 하나 먹어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유산균이 배 가스 찰 때나 더부룩 할 때나 속이 좀 불편할 때 유산균을 먹어주면 그런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다고 하고, 여성분들이라면 그 질유산균도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이런 유산균은 하루에 하나쯤 그냥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괜찮아서 저는 꾸준히 먹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해가지고 꾸준히 먹고 있는 건데요. 프로바이오틱스의 플러스랑 데이즈온의 금은화 추출물이에요. 이거 인터넷에서 세트로 구매를 해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제가 위장이 워낙 안 좋고 소화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배에 가스도 잘 차고 배가 쉽게 더부룩해져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정말 많이 찾아서 먹고 있거든요. 위가 조금 안 좋아서 구매를 해서 먹고 있는데 그냥 하루에 한 개씩 그냥 습관처럼 먹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 페이지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얘는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장 유산균을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제라고 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 마그네슘, 철분, 오메가3 이런 영양제들은 그냥 매일매일 습관처럼 먹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자연해답의 유기농 동결건조 양배추 환이에요. 제가 워낙 소화기관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프로바이오틱스나 위 유산균으로는 조금 부족할 때 소화가 진짜 안 될 때 한 번씩 먹어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알약 형태는 그냥 꿀떡꿀떡 먹는데 환 타입은 조금 먹기 불편해서 이거는 조금 먹어주다가 요즘에는 잘 안 먹어주고 지금은 재고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먹어줬을 때 속은 편안했지만 꾸준히 먹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환 형태라서 이건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전까지는 제가 정말 매일매일 먹는 필수 영양제를 소개를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뭔가 선택사항, 하지만 뭔가 아랑픽, 요거는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제품들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오소몰 이뮨의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입니다. 이건 이제 많은 유튜버분들이 소개도 하고 이미 비타민계 에르메스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지겨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진짜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하루 컨디션 차이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미백 제품들에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멜라닌 세포, 그리고 이 멜라닌 세포가 어떻게 합성되지 않는지 막 이런 것도 제가 막 공부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비타민은 발라주는 것도 좋지만 먹었을 때 피부 체내에 흡수되는 요 흡수율이 더 좋다 막 이런 게 책에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밥 먹고 나서 하나씩 꼬박꼬박 먹어주고 있거든요. 정말 so good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꾸준히 잘 먹는 거는 요거예요. 오니스트의 트리플 콜라겐 오렌지. 엄청 좋아하는 제품인데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막 이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찐 애정템이라고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왜 좋아라고 얘기를 해보면 영양제 맛있어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 필수템이니까. 근데 얘는 영양제인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안에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피부 진피를 이루고 있는 구조물이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론산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하루 한 포로 내 피부 속에 있는 진피 구조도 전부 다 채울 수 있으면서 그리고 비타민까지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해서 6박스께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거 막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어보라고 엄청 추천해요. 암튼 콜라겐까지 먹어줬고 콜라겐 먹어주면 이거 탱탱해지면서 피부톤 맑아지는 거 알죠? 진짜 꼭 먹어줘야 돼요. 꼭꼭.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제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몸무게 변화가 크게 없다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예비 신부로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살과의 전쟁은 끊을 수가 없고 요즘에는 나도 모르게 약간 몸무게에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 더 다이어트 보조제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살이 빠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살이 100% 빠지진 않아요. 근데 안 먹었을 때보다 먹었을 때가 좀 더 편안해진다? 조금 더 낫다. 약간 그 소화되는 느낌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사보고 또 사니까 얼마나 인스타그램 타겟팅 광고 같던지 누구누구 연예인이 요거를 먹고 빠졌어요. 누가 이걸 먹고 막 몇 그램이 빠졌어요. 막 몇 킬로가 빠졌어요. 막 이런 광고를 보니까 제가 또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다 사서 다 먹어보고 있고 정말 효과가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버 분께서 공구를 하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니아르라는 건데요. 올 초쯤
때문에 구매를 해가지고 먹어보고 있거든요. 장점을 얘기해보자면요, 맛있어, 그리고 예쁘고 유니크해. 여태까지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진짜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맛있어. 보통은 알약 형태로 돼 있어서 물이랑 꿀떡꿀떡 삼키는데 얘는 씹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밥 먹고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고, 얘만 한 통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맛있거든요.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진짜 다이어트 보조제로서 정말 드라마틱 효과를 낼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왜냐면 이거를 먹기 전과 후에 뭔가 몸의 느낌? 변화? 화장실을 자주 간다던가 몸이 가벼워졌다던가 그런 느낌을 딱히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이걸 먹고 진짜 살이 빠졌으면 정말 내가 애정하고 이거 너무너무 좋아했을 텐데 딱히 그런 건 느끼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얘는 제가 1년 전부터 영상에서 엄청 꾸준히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뭐 광고도 아니었고요. 협찬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냥 세리컷이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먹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뭐 진짜 얼마나 찐으로 잘 먹었는지 그냥 1년 내내 제가 돈 주고 사 먹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식전이랑 식후랑 정확하게 타겟을 나눠줬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식전에 먹는 제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식후에 먹는 제품은 이게 약간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얘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아 딱 몸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화장실이 진짜 잘 간다든가 확실히 먹고 났을 때 이 소화가 되는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제 돈 주고 몇십만 원씩 내면서 먹었던 제품 중에서는 요게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요게 진짜 괜찮다. 앞으로 제가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꾸준히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솔직하게 가장 최근에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아직 먹어본 지는 딱 두 줄 됐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신세경님이 모델이라서 샀어요. 제가 세리컷을 매번 구매를 하니까 세리컷 때문에 이 광고 타겟팅이 돼가지고 요게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약간 효과가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 듯하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리컷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다른 제품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느낌? 지금은 세리컷 중단하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거 지금 두 줄째 먹어보고 있는데 배변 활동이 원활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더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효과가 제발 좋았으면 좋겠어요. 단 1g이라도 더 빼고 싶은 제 마음 아시나요? 조금 더 먹어보고 얘는 제가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정말 꾸준히 먹는,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까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집에 있는 제품들 은근히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Thank you.